어떤 공격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괴적인 환자를 다룰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치료 세션 중에 지나친 자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공격성이 있을 때 공격성을 표현, 언어로 표현, 버벌라이즈 하는 것은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지나친 공격성이 있을 경우는 이분들이 이 공격성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액팅아웃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지나친 퇴행 때문에 잘못 사이카틱한 상태로 악화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통찰을 주겠다고, 통찰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경우에 이 공격성이 많은 분들은 그걸 소화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소화할 수 없는데 이분들에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당신의 중요했던 대상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여기에서 전이 속에 다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분들은 느낄 때 어떻게 하냐면 치료자가 자기를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고 자기를 무시하고 있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치료 파괴적인 저항들이 오게 되죠. 액팅아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여러분들 그 환경 자체가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극, 지나치게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졌어도 이분이 소화하기 아직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그 통찰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 이분은 이것 때문이라고 자기의 좋은 통찰을 가지면 그것을 참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표출하고 싶어 한다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고문하는, 토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컨버그도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런 통찰을 이론적인 좀더 테크닉으로 잘 개발하고 있는 게 현대 정신분석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죠.